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베프고 유일한 친구인데 그냥 친구도 아니고 아사치 아이돌 사람 친구. 야 버려. 어? 어? 야 버려. 어? 어? 청수 차려 인마. 왜? 얘 유라인이야 유라인. 갈아탄 지가 언젠데. 이런 돈탱이 아주. 뭐? 돈탱이는 그 무슨 소린데? 아, 돼지 돼지. 사쿠라 지금 유라인으로 갈아탔다니까. 뭔데? 증거에서 봐봐. 여원이 강호동 라인이니까. 꼭 와주세요. 강호동 라인으로 한 번. 안녕하세요. 네, 르세라핌 사쿠라입니다. 인사. 안녕하세요. 네, 르세라핌 사쿠라입니다. 인사가 다른데? 언제인가 사랑을 저를 사랑해 주실 거면 갈아타는 준비. 사랑합니다. 저기 겁도 없구나 안 나갔어 우리 아직까지. 아니 근데 어. 나는 갓나와 나왔어. 나 나왔어. 근데 겁도 왜 안 나왔어? 와 진짜 안 나왔어. 자기 꿈은 내가 다 충격 받았어. 황집바. 와 진짜 우리는 그냥 선창하는 인연이었구나. 선창하세요. 잘 가요 내 소중한 구라. 오늘 뭐 이제 아니 대박이야. 버려 그냥. 버려도 돼요? 그럼. 버릴 거야? 아니 앞으로도 친근하죠. 야 그러면은 사쿠라도 강라인이야 유라 확실하게 이거 우리가 얘기해 줘. 재석이 형도 이 방송 잘 보거든. 근데 그러면 유라인은 이제 못 다는 거야? 그 여기서 강라인 하면은 유재석 선배 볼 일이 없지. 가나만 해야지. 절대 못 봐? 그럼. 절대 못 봐. 이걸 볼 건지 저걸 볼 건지 얘기를 하라고. 딱 정해 그냥. 그러면 만약에 근데 사쿠라한테 유키즈 섭외랑 와. 호동이 가는 팬 먹고 공칠이 거기서 어디 가야 할 거야? 나랑 팬 먹을 거야? 나랑 팬 먹어야 돼. 제가 콘플라 팬 먹고 공칠이 시즌6에서 우리가 팬을 먹을 수 있어. 팬 먹자. 나 유키즈 할래. 다른 멤버들은 자 니네 잘 생각해야 돼. 유재석 강호동 줄은 다 썩었어 이제는. 여기 신선한 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타라 너. 야 차단함 나오고 싶은 사람. 그럼 잘 타라 너. 야 차단함 나오고 싶은 사람. 그럼 차단함. 아침에 김영철 FM 라디오 나오고 싶은 사람. 그럼 골 때리는 거는 축구 찰래? 뭐 얼마나 많아. 재현이 정리해. 코빅 세포가 짜줄게 내가. 아,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랑만 예능을 해야 돼. 야, 그래도 진짜? 근데 호동이는 무조건 편먹고 공칠이야. 무조건 무조건 쳐야 돼. 무조건 골프야. 편먹고? 난 그럼 호동이랑 할래. 오. 강라인 확정. 이렇게. 자, 윤진이는 나? 난 잘 모르겠어. 추천 좀. 윤진이는 또 영어 잘해. 완전. 아, 너 그래도 김영철의 파워에 라디오 고정 코너 하자. 어? 고정? 영어 코너. 고정은 조금 괜찮다. 야, 영철이 형은 진짜 너 라디오에 부른 거. 내일 바로 전화해. 바로 전화해. 몇 시에 가야 돼. 자, 다음 가자. 가자는. 자, 가자. 강호동, 유재석. 근데 유재석을 뭘? 어, 재석이 형이랑 호동이 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. 이 사람 누군지 알아? 이 사람만 알아요. 어. 이 사람. 역시. 타! 사쿠라에서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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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라인! 카라인! 카자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, 이 사람? 뭐 하는 사람? 돈코츠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개그맨! 개그맨! 아, 개그맨! 돈코츠라며? 나는 일본인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근데 리액션만으로도 그렇지! 일본에서 먹히는 코미디언이야? 어, 맞아, 맞아. 어 그러면 야 오사카 쪽이 개그가 좋거든 빵. 아니 이거는 오사카에서 무조건 우리 처음 데뷔했을 때 오사카에서 빵 하면 다 야 이거 해줬는데 형 카즈한테 해봐 형이 빵 해봐. 아 진짜? 어. 그게 뭐야? 해봐. 아, 준비가 준비가. 아 뭐지 이게 바로 해야 돼. 뭐야? 하나 빵. 하나 빵. 오사카 사람 이거 해줘. 되게 옛날부터 오사카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유행하는 거야. 이거 오사카 사람들은 다 했는데 어, 다른 지역도 안 해더라. 도쿄는 안 줘. 옛날부터 후쿠오카인데 안 해줘. 후쿠오카니까 안 해. 왜 그러더라.
난 오사카 아닌데. 마산. 아, 마산이야. 미안합니다. 마산인데. 마산. 마산 소리. 자, 그럼 오케이. 마지막 은채는? 은채는 정해져 있지. 응?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 유재석 선배님이랑 동갑이셔. 그래서 유라인? 어. 아주 명쾌하네. 아니, 이거 유채가